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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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는 환한 미소를, 정신 때는 열정적인 강의를, 저녁에는 편안함을 선사하는 강사 김민옥 인사입니다. 아니, 아, 인사 한 말 죽이네요 오늘. 오, 정말요? 네, 너무 좋네요. 네. 아니 미모하고 똑같이 같이 가시네. 아, 이쁜 얼굴. 아, 그래요? 그렇구나. 네. 아, 요즘에요, 할아버지들이 가을에 외롭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할아버지들, 아줌마들한테 인기 끝난 이유가 있거든요. 최고 인기 많은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인지 아세요? 몰라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최고 많은 인기 많은 할아버지. 운동 잘하는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아버지일까요? 어떤 할아버지? 우리 여기 교장생님 어떤 할아버지일까요? 최고 인기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서 최고 인기 많은 할아버지. 지갑을 잘 여는 할아버지. 그렇죠. 그냥 말문이 탁 맥히네 그냥. 일단은 할아버지가 차가 있어야 돼. 차. 차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매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차가 있으면서 가끔씩 할머니한테 톡을 보내야 돼. 할머니 잘 있어? 아침 밥 먹었어? 이렇게 톡을 보내면서 안부 인사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해주고. 그래서 할머니, 일단 할머니 돼야 된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최고 인기 많은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냐면, 일단 차가 있어야 돼. 네. 가끔씩 할머니한테 전화도 해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그러면서 드라이브를 시켜줘야 돼요. 드라이브를? 네, 드라이브를 싹 시켜주면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사줘야 돼. 그게 최고 인기 많은 할아버지래요. 그래서 교장님 아시겠죠? 일단 차가 있어야 된대요. 그 차가 있고, 드라이브를 싹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딱겠네요. 진짜요? 그런 할아버지 인기 짱이네요. 아니, 그러면 뭐. 선생님, 차 옆에, 내 운전수 옆에는 누구 태워야 돼요? 할머니. 할머니. 아니, 교장선생님한테 땅을 팔아라는 얘기예요, 지금? 땅 팔아서 차 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씩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할머, 오늘 차가 있으니까 드라이브 하면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 최고 인기 만나 할아버지 합니다. 그래요? 네, 요즘 인기 할아버지들 인기 누리려면 일단 여유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안부 확인도 해줘야 되고. 네. 또 건강 상태 확인도 해드려야 되고요. 건강. 코로나가 또 걸렸는지 아니었는지 확인도 해줘야 되고. 아니, 네. 그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논이 있다네요. 아, 놀이? 할머니. 할머니를 좋아한다. 할머니를. 네, 할머니 좋아한다고 하죠. 할머니를 좋아한대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김용 교사님이 유머를 재밌는 걸로 하시는데. 그렇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 그 코끼리 냉장고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나? 네. 문을 연다. 네, 1번. 고기를 집어넣다. 그렇지. 문을 닫는다. 맞아. 자,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1번. 네. 냉장고를 연다. 그죠? 노려야죠. 네. 그리고 코끼리를 맵 연는다. 그리고 문을 닫는다. 네. 그게 순서죠. 네, 그죠. 사자 생일날, 다른 동물 다 왔는데 한 동물이 안 왔어요. 누가 안 왔을까요? 한 동물이 안 왔어요. 누가 안 왔을까요? 영? 사자 생일날, 동물들 다 왔어. 근데 한 동물만 안 왔어. 누가 안 왔을까요? 코끼리? 아, 코끼리! 코끼리 안 왔잖아. 냉장고에 들어가 있잖아. 아, 냉장고 속으로 못 나왔나? 코끼리가 냉장고 속에서 못 나왔대요. 네. 그 지난번에 뭐 저기 보니까 직업별로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네? 뭐 저 직업별로. 네. 뭐 빨리 타세요 뭐 이런 지금. 그거 이야기 해드려. 그 너무 야한데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너무 야해. 해드려요, 해드려요. 그래요? 좋아요.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다음 주에 선물 갖다 드릴게요. 꼭 맞춰보세요. 요즘 남자들 속에서 최고 인기 많은 직업이 있대요. 다섯 가지 직업이. 뭘까? 남자들이 최고 좋아하는 직업. 직업. 네, 뭘까요? 여자 직업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최고 선호하는 직업. 여자들 다섯 직업이 있거든. 다섯 가지 직업이 있는데, 남자들 최고 선호하는 직업. 요리사? 그렇죠. 요리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간호사. 간호사가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네. 간호사도 있어요. 간호사 왜 인기가 있나요, 선생님? 네. 일단은 간호사보다도 또
있어요, 또. 간호사도 있고, 또 요리사도 있고,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우와, 차장도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차장, 안정원도 있고요. 네, 성무원도 인기가 있고요. 네, 또 골프 캐디도 인기가 있고요. 처음에 뭐였죠, 교수님? 간호사 아니었나요? 간호사였나요? 아, 그랬나요? 이제 간호사를 남자들 좋아한대요. 첫째 직업을. 네. 전문 직업이잖아요. 돈을 잘 벌고. 그래서 간호사를 왜 좋아하냐면, 바지 벗어! 이래서 좋아한대요. 너무 야한가? 바지 벗어! 네. 그래서 간호사를 좋아하고, 또 제 2의 직업은? 뭘까요? 캐디인가요? 뭐였죠? 캐디였대요. 아니에요. 아니야. 안내원이었대요. 안내원? 안내원. 올라타세요. 네. 올라타세요. 그랬대요. 올라타세요. 그래서 세 번째 직업이 있어요. 네. 골프장 캐디 있죠? 네. 어떻게 했나요? 쳐! 왜 안 돼? 잘 구멍에 맞춰 넣으세요! 잘 넣으세요! 어떡하죠? 네. 네 번째 직업이 또 뭘까요? 또 있나요? 네. 네 번째 뭘까요? 은행원이에요, 은행원. 은행원? 네. 빼지 마세요! 좀 야해져요, 아까! 어떡해. 자, 다섯 번째는 뭘까요? 네. 선생님이에요. 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자, 1번은 뭐였죠? 선생님 떡방 찍어주죠? 네, 1번은 뭐였죠? 네, 남자들 간호사를 좋아한대요. 네. 바지 벗어. 2번째 직업은 또 뭘 좋아할까요? 안내원. 올라타세요. 네. 또 세 번째 직업은? 골프 캐디죠? 네. 잘 맞춰 넣으세요. 네. 맞나요? 네, 네. 은행원? 네, 빼지 마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게 덕담이에요, 그냥. 덕담이고 우리 그냥 사람 무자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기분 좋지 말고. 아니 이거를 야하게 생각하면 야한데 그냥 정상적인 얘기잖아요. 정말 간호사 좋아하잖아. 그죠? 옛날에 지금 안내원이 없지만 안내원 좋아했고요. 괜찮아요. 네, 그렇죠. 골프 캐디 좋아했고 또 선생님 좋아하고요. 그죠? 근데 김민호 강사님 두 따님이 간호사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복이 많답니다. 딸이 둘 다 간호사라서 저의 또 건강을 다 책임지고 있어요. 할머니한테도 책임을 주고 저한테 책임지고 영양 그 수액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원래 안 되는데 가져와서 해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딸이서 든든하답니다. 네, 그래서 딸 둘인 엄마는 어떻대요? 비행기 탄다 그랬죠. 네, 네. 아들 둘인 엄마는 이제 가다가 오다가 길에서 죽는다고 하죠. 네, 또 딸이 하나면 진짜 그 부엌에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딸 둘의 아들 하나예요. 완전 대박이죠? 네, 네, 따봉이야, 따봉. 네, 따봉이야, 따봉이야. 그래서 처음 만나면, 우리가 만나면요, 우연이래요. 근데 두 번 만나면 인연이래요. 근데 세 번을 만나면 행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선생님들 우리 매일 만나잖아. 대박 났어요. 우리 맨날 행운. 대박 났네! 대박 났네! 대박 났네! 대박 났네! 대박 났네! 대박이 났네! 대박 나라고요. 처음 만나면 우리 악수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무릎 두 번 이렇게 악수하고 왜 처음에 우리 헤어지지 말자고 악수하고 그리고 뭐였지? 악수하고 그리고 도장 찍고 그리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네 아시죠? 그리고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악수하고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도장 찍고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사인하고 문드버 복사. 자, 친구들끼리 같이 해야 되는데. 네. 그래야지 다음 주에 수업이 빠지지 않고 오는 거죠. 네. 네. 다시 한 번 더. 악수. 또 뭐였죠? 네, 도장. 네, 사인하고. 네, 복사. 다시 해볼게요. 시작. 문드버 박수버 악수. 문드버 박수버 도장. 문드버 박수버 사인. 문드버 박수버 복사. 네, 랄랄라 잘했어요. 랄랄라, 랄랄라, 정말 랄랄라.
됐죠? 네. 네. 오늘 이쁜 얼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쁜 얼굴 만들자. 짠짠짠. 눈도 예쁘게, 코도 예쁘게, 입도 예쁘게. 이쁜 얼굴 만들자. 짠짠짠 해볼게요. 내가 최고 이쁘잖아요. 누가 이뻐요? 내가 최고 이뻐요. 인정! 내가 최고 이쁘죠? 자, 이쁜 얼굴 만들자. 준비! 와서! 시작! 이쁜 얼굴 만들자. 짠짠짠! 눈도 예쁘게, 코도 예쁘게, 입도 예쁘게, 이쁜 얼굴 만들자. 짠짠짠! 누가 이뻐요? 나 이뻐! 네, 나 이뻐! 나 이뻐! 네, 나 이뻐! 지난주에 한 거, 또, 저기, 인절미 한 번 더 해줘요. 어, 재밌어요. 인절미. 아, 그래요? 네, 인절미. 아, 인절미 박수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어르 성장님들 콩고물이 좋아요? 팥고물이 좋아요? 콩고물이요. 아, 그래요? 네. 팥고물도 이렇게 바르고 콩고물도 바르고 한번 해볼게요. 네. 말랑말랑 인절미가 시식간데요. 콩고물과 팥고물 화장을 하고 커다란 정말 위에 올라앉아서 시집을 간대요. 해볼게요. 시작. 말랑말랑 인절미 만져보세요. 네. 말랑말랑 인절미가 시식간데요. 팥고물과 콩고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쟁방 위에 올라 앉아서 시집을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꿀꺽! 네. 네. 잘 먹어야 돼. 그죠? 자, 칼칼한 총각김치 장사 한번 보내볼게요. 자, 칼칼한 총각김치. 칼칼한 총각김치 장사 간대요. 빨간 고추물에 목욕을 하고 동그란 쟁방 위에 올라 앉아서 장가를 간대요. 입속으로 꿀꺽! 꿀꺽! 네. 우와! 요즘에 할머니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를 많이 탄대요, 집에서. 그래서 따르릉 따르릉 아시죠? 네. 그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따르릉 따르릉 기억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어물쩜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따르릉 율동. 네, 자, 손목을 많이 돌려줘야지 손목이 간질이 없어져요. 그래서 손목을 많이 돌려줘야 돼요. 안쪽으로, 바깥으로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고 따르릉 이렇게.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아니야. 다시.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다시, 네. 다시 해볼게요. 조심하세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 할머니들이 집에서 자전거를 지금 많이 타요. 그런데 많이 못 나가니까 집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자전거 타니까 근력이 발달돼가지고 아프지 않아. 그래서 병원에 안 가는 거야. 그 자전거를 많이 타야 돼요. 네. 다시 한 번 더 손목을 돌리면서 따르렁. 자, 큰 소리 해볼게요. 따르렁 따르렁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오물쩜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좋아요. 지금 여기 주신들 딱 좋죠? 딱 좋죠? 딱 조화를 할 건데요. 머리, 가슴, 다리, 앞에 다리. 딱 조화를 할 건데, 머리, 아니다. 다시. 자, 네, 가끔이 혼돈이 된답니다. 네, 알고 있죠? 네.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이 디지털 수업이라 그래가지고 백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트에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트에서 한번 날려볼게요. 그래서 저트에서 날려버리자, 이렇게. 저트에서 날려버려, 날려버려라. 저트에서 날려버려, 날려버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날려버려, 왼쪽으로 날려버려. 모두, 모두 날려버려라. 야! 저 댄스를 많이 날려버려야 돼. 다시 해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자, 어깨에서 팔을 올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모두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 날려버릴게요. 네. 아니, 정말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 그렇죠. 그래서 저 댄스는 날려버려야 돼. 다시 해볼게요. 준비! 야! 시작! 스트레스 날려버려, 날려버려라. 스트레스 날려버려, 날려버려라. 오른쪽으로 날려버려, 왼쪽으로 날려버려. 모두, 모두 날려버려. 야! 날려버려!
인절미는 뭐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아, 칼칼한 총각김치랑 같이 먹어야 돼요. 왜 그래요? 아,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다 저하증이 와요. 사실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그리고 운동도 안 하지 근력이 1년마다 2% 빠진대요. 할머니들은 평균적으로 우리 키도 0.5가 작아지고 근력도 2%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다져서 연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정말 어르신 잘 먹으면 큰일 나요. 고구마도 잘 먹으면 큰일 나고 인절미도 잘 먹으면 큰일 나니까 인절미를 꼭꼭 잘 다져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고구마 먹을 때도 동치미랑 같이 먹어야 되지만 인절미도 동치미랑 같이 먹어야 돼. 그래야지 어르신 잘 넘어가. 그리고 먹기 전에는 어르신들 내 있잖아요. 지금 맛있는 거 먹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체해버려요. 정말이야. 그래서 어르신들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원 많이 가잖아요. 소화를 못 시키고 소화를 못 시키고 배에 있잖아. 그러면 만 명이 와. 무척 많이 아파요. 머리 아파, 배 아파, 뭐 근육이 아파,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잘 드시는 게 어르신한테는 최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예방 아니면 규칙적인 운동, 네.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숙면이 최고 좋아요.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 식사, 숙면 최고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항상 이야기할 때는 그 운동하고 식사하고 네 또 숙면을 잘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르신들 건강하게 잘 날 수 있지. 운동 못하고 식사 못하고 그죠? 못 걸어다니면 죽는 거야. 다 나중에는 말라서 죽어요. 100kg 나간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26kg 빠져. 26kg까지 빠지는 거야. 그만큼 말라 죽어. 이만하게 짜. 할아버지 되기 싫어. 그렇죠. 할아버지 되기 싫어.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큰 사람들이 그거는 26kg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양실조 죽기 때문에 잘 드셔야 돼. 네, 내가 중증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옛날에 되게 건강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류마티즘 관절염 때문에 손 마디마디가 다 돌아가는 거야. 정말. 그리고 많이 못 드세요. 그리고 많이 먹으면 속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내시경도 해보고 병원에 가보고 해도 아무 거기 결과가 안 나와. 그런데 그 못 드시는 게 노화하고 이제 노령자고 나이가 많고 이제 못 끓었고 하니까 못 드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돼. 아셨죠? 네.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잘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운동해야 돼. 운동. 여자들은 운동해야 돼요. 근데 할아버지는 99세까지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마누라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침이 안 와. 마누라 잘 보여야 돼. 근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젊은 여인을 만나. 젊은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면 20년도 오래 산대요. 아, 그러면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젊은 여자 만나려고 무척 다녀. 네, 그저께도 제가 차가를 끊고 시내를 가는데 할아버지 세번을 태웠거든요. 정말 그 버스 타는데 이쁜 아가씨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타고 갔는데 할아버지들이 그 아가씨를 자꾸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천천히 갔어. 천천히 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었어. 할아버지 왜 그렇게 또 젊은 아가씨를 봐요? 그랬더니 아유 저렇게 이쁜이라고 살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살고 싶대. 그러니까 남자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여유가 돈이 있잖아. 정말 좀 젊은 아가씨를 이렇게 하면 말이 그래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운동을 많이 해야지. 운동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여행 다니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젊은 남자를 만나면 오래 살려나? 그죠? 인절미성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인절미성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인절미 인절미성으로 너무 많이 하나? 자 인절미 네 인절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 맛있게 먹어봐요. 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인절미를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가지고 올까요? 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연못에서 우리 맛있게 만들어 먹어봐요. 자 말랑말랑 인절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작. 말랑말랑 인절미가 시집간대요. 콧구물과 팥고물로 화장을 하고 동그란 생방 위에 올라 앉아서 시집을 간대요. 일석으로 꿀꺼! 네, 잘 먹어야 돼. 자, 그리고 인절미랑 같은 음량이 뭐냐면 칼칼한 총각김치예요. 네? 자, 칼칼한 총각김치 장가간대요. 빨간 고추물에 목욕을 하고 동그란 생방 위에 얼로 앉아서 장가를
내 여.